예, 4.8 오너십입니다. 오너십 주제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너십과 버로잉과 라이프타임, 이 세 가지 주제가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V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데이터, 벡터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이 V2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V에서 V2로 넘어갔으니까 얘는 에러를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얘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펑션이 하나 있고 벡터가 있습니다. 테이크 V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V의 소유권이 테이크 펑션으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고 프린트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요게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런 돌리게 되면 요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뭐라고 떠 있느냐니까 move occurs because v has type 축축도 있고, 그죠? 뭐 copy trait를 implement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어 있죠. trait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trait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에피소드 한 10개쯤 더 하고 난 뒤에 할 거예요. 그리고 value moved here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단 말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단 말을 value moved here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 ownership of data, 얘가 데이터예요. 그죠? data v owns data. 그리고 ownership of data가 move the to take function 관계예요. 이게 왜 소유권이 옮겨지느냐 하니까 소유권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엇을 두고 소유권이 옮겨진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소유권 혹은 ownership, ownership 예, move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assignment입니다. assignment라고 해야 되나요? is by comes from이라고 할까요? comes from assignment statement 혹은 statement라고 하는 말은 필요가 없겠네. assignment라고 그럴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let a equal Jupiter라고 하는 이렇게 이게 assignment잖아요. 그래서 equal 기호를 두고 왼쪽에 variable 있고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는 것을 assignment라고 그래요. 이런 assignment가 발생하면은 요 데이터의 소유권이 얘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펑션 같은 경우에 펑션에 뭐 템프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여기에 아규먼트가 하나 들어가고 이런 게 펑션이잖아요. 이 아규먼트죠, 그죠? 아규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펑션이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variable을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게 되면은 펑션 내 내부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하니까 let a 아규먼트를 할게요. 위에 a하고 헷갈리니까 아규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let argument 해서 전달받은 아규먼트가 있겠죠. 요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a를 넣게 되면은 여기 a라고 하는 변수가 펑션 내부에 만들어지면서 전달받은 a를 할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펑션 내부에서 assignment가 발생하니까 따라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전달했을 때 그리고 좀 전에 let v2 equal v 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했었죠. 그죠? 이 소유권 이전되는 이 현상이 펑션 내부에서 그대로 발생한단 말입니다. 펑션은 각각의 펑션은 자기의 variable 집합을 만들고 관리를 하죠. 그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의 소유권이 펑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따라서 펑션이 끝나면서 얘는 공중으로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증발되어 버리고 얘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기초 공부를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를 수업을 받고 이 수업을 받는 게 좋을 거예요.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어디 있느냐니까 중급 1년차 있습니다. 생각나서 또 말씀드릴게요. 중급 1년차의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요걸 공부를 하시고 요거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일하실 겁니다. 혹시 이 수업을 안 받고 오신 분을 위해서 관련되는 내용은 어디서 설명드리느냐니까 러스트 랭귀지의 초급 4년차예요. 에피소드가 몇 번이냐니까 100번부터 199번 이 사이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그러니까 variable의 스코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을 또 보고 이 수업을 받으시면 훨씬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보다 제가 너무 깊이 설명을 드린 게 아닌가 좀 싶긴 하네요.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뮤트블입니다. V를 V2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얘는 뮤트블로 가져온 수도 있죠.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는 그때 생각하는 거고, 어쨌거나 얘의 소유권,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V로부터 V2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조금 전 같이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벡터 같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인 경우, 쉽게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인티저나 불린이나 이런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번에는 1을 V에 담았어요. 그리고 V를 V2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V를 또 출력을 하면은 이상 없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시피 L 없이 빌딩하면 V is 1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역시 제대로 출력되고 있죠. 왜 이렇게 소유권이 옮겨갔는데 얘의 주인이 여기 그대로 V가 유지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힙과 스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힙 앤 스택이에요. 힙과 스택에 대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밑에 그림을 좀 보면은 자 이런 것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 라인은 어드레스 주소예요. 번지기가 있고 여기는 네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value가 있어요. 이런 것, 이런 이제 우리 컴퓨터 메모리가 뭐 16기가니 32기가니 뭐 64기가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메모리의 기가라고 하는 것은 요 칸이 몇 개냐 하는 거예요. 그죠? 칸이 뭐 수십 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주수가 있을 수가 있죠.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에서 V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데이터가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V2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서 얘를 옮긴 거예요. 얘를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보시다시피 V2 equal V 했잖아요. 그러면은 V2 equal V 했으면은 여기 있는 이 1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이걸 카피라 그래요. 카피. 카피. 이걸 카피라 그러고 나중에 우리 공부할 카피 트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트레이트가 뭔지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한 10개 정도 에피소드를 다 하고 난 뒤에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데이터가 프리미티브 타입, 그러니까 인티즈라든가 불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오브젝트 뭐 100 타입이란 말이죠. 100이고 이게 i30이고 뭐 이런 좀 전에 봤던 이런 데이터라 하면은 걔는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걔는 얘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딴 데다 둡니다. 딴 데 다른 저장 장소를 두고 여기 주소는 이제 예를 들어서 999번 998번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993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V에 할당된 벡터 값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여기다 저장을 하고 여기는 주소를 적어 놔요. 주소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살표 999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는 여기 999번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V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V를 V2에 옮기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이게 V2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카피 트레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V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니까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이 경우 이게 뮤터블이든 아니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옮겨가게 돼요. 데이터의 소유권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V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 이 데이터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요걸 스택이라고 그러고 요걸 힙이라고 합니다. 스택과 힙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여튼 요런 동작 메커니즘이 동작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메인의 A에 O 그리고 더블의 A를 보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오겠죠? 넘어오고 그걸 이제 그 결과를 Y에 담고 A를 출력하면은 A는 나올까요? 나오죠? 왜 나옵니까? A는 데이터가 지금 프리미티브 타입이잖아요. 그럼 더블이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죠? 여기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여전히 어자인먼트가 발생하게 되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러왔죠? 여기 더블 A랑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어자인먼트가 발생합니다. in 더블 펑션이죠. 더블 펑션인데 이때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사된다고 했었죠. 새로운 것.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져서 복사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여기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얘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또 이 X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얘한테 전달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블럭이죠. 블럭이 끝나면서 이 X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A만 남아있고 여기서는 A만 남아있고 그리고 X는 사라지고 그리고 X로부터 값을 받은 Y가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Y 앞에 이렇게 underscore를 끈 이유는 이 변수를 내가 안 쓰면은 이렇게 error는 아니지만은 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았느냐 해서 unused variable y라고 하는 말이 버그는 아니지만은 러스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너 왜 변수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가려고 해. 그런 메시지가 뜨니까 그런 메시지 띄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underscore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발할 때만 쓰는 거예요. 실제 코딩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ownership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펑션에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destructuring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펑션 푸입니다. 펑션 푸에다가 v1과 v2를 전달하면은 v1과 v2는 얘와 얘는 펑션으로 전달되는 즉시 사라져 버려요. 얘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지만은 펑션에서 다시 걔들을 돌려 보내는 거예요. 니들 왔던 데 다시 돌아가 해서 돌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섀도잉이죠. 섀도잉. 이전에 공부했다. 섀도잉으로 이것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Reference and borrowing. 다음 에피소드예요.